출루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6대1에서 6대3을 만드는 사정권에 들어가는 그 2점 홈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두산이 좀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밀어치면서 오른쪽으로 쏘아올립니다. 웹소디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자이언츠의 추격을 뿌리칩니다. 여기지 그랜드슬램. 자, 양의지 선수가 최근에 이제 세레모니 하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는데, 네. 야 오늘 같은 경우도 극적인 홈런을 치다 보니까 세레모니가 크네요. 8회 만에 터진 양의지의 극적인 말로 홈런, 스코어 13-8. 아, 양의지의 개인 통산 9번째 말루포가 터지는 순간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의도는 라모스랑 상대를 하고 양의지를 좀 아웃카트를 만들어냈다면 양의지를 어떤 고의사으로 내보내고 전다빈 선수하고 승부를 어떤 하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라모스 선수를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무사 만루에 양의지랑 상대를 했던 점이 홈런까지 이어졌습니다. 양의지의 만루 홈런 스윙. 비거리 105m, 타구 속도는 148km, 발사각은 30도. 양의지가 승리를 확실합니다. 자, 지금도 좌측이 아닌 우측의 타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깊은 희생 프라이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비거리를 형성을 하면서 홈런이 만들어졌습니다.